안녕하세요. 자, 오늘 5주 그리고 4일차 운동 같이 해볼 건데 저희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아영 회원님을 모시고 입니다. 자, 오늘도 하체와 상체, 복부를 포함한 전신 운동을 복합적으로 준비했고요. 총 운동 시간은 30분입니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5-4주차 운동 스쿼트 앤 바운스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 준비 가시죠. 원, 하나, 둘, 오케이. 원, 투, 오케이. 이거 쉬는 거 없다, 맞죠? 중간에 쉬는 단계가 없다. 막 솟아. 하나, 둘. 몸이 앞으로 안 쏠리게 계속 유지하시고요. 오케이?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흐름을 너무 열심히 가면 폭망합니다. 하나, 오케이? 둘. 다시. 원, 투. 흐름 주세요. 원, 투. 오케이, 좋다. 후. 후, 오케이. 바운스. 상체가 너무 많이 방치되지 않도록 약간의 굵거란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15초 남았어요. 원, 투. 원, 투. 오케이. 흡. 흡. 오케이. 자, 첫 번째 동작이에요. 제가 하면서 약간 손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거 다음 세트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동작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했던 푸시백 앤 사이드킥 투 이 동작입니다. 1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주시고요. 푸시업 출발. 다운 훅. 오른발부터 킥. 절대 무릎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좋다. 다시 푸시 업 백 킥 훅. 그렇죠. 킥 훅. 턱 당겨야 돼요. 다시 합. 오케이, 백 발목.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나, 둘. 바로 뒤로 쓱 갔다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후. 호흡 잊지 마세요. 후. 다시 다운 업. 올라와서 백 킥 후. 후. 좋습니다. 원, 투.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후. 후. 빠르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여기까지. 자, 휴식. 자, 세 번째 동작도 바운스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동작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투, 투, 원, 투. 발소리, 발소리가 안 나게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높게 뛰지 마세요. 높게 뛰지 마세요. 자, 자, 준비. 고! 원, 투, 후. 원, 투, 후. 높게 뛰지 마세요. 그렇게 높게 안 뛰더라도 하체에 충분하게 많은 자극이 됩니다. 원, 투. 약간 조금만 더 일어섰다가 앉아도 괜찮아요. 하나, 둘. 앞서서 30초 남았습니다. 하나, 둘. 후, 후, 후. 가슴 열고 앞으로 몸을 인사하듯이 점프하면 안 돼요. 정면의 가상의 벽. 후, 후. 너무 잘한다, 그죠? 파이팅! 파이팅! 10초! 쥐어 짜는 느낌도 나고, 아, 이 괴로운 걸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그만. 잠깐 쉬면서 제가 그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머리로 살짝 받칩니다, 살짝.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주시고, 밀어내고, 후. 진행하시다 보면, 자,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쭉 뻗어요. 후. 하시다 보면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발, 준비. 오케이.
출발! 후 다시 도도하게 당겼다가 다시 후 다시 잘하니까 약간만 더 일어나 볼까요? 오케이. 어, 좋아요. 후 턱을 당기는 게 아니라 상체가 약간 일으켜 있는 거죠. 오케이. 1cm 올라옴. 그새 또 힘들다. 다시 당기고요. 후 약간의 텐션. 자, 이제 손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죠. 굿. 오케이. 다시 가볼까요? 다시 후. 자, 떨려요. 떨려요. 여기서 다시 들이마시고 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진 않도록 유지해주세요. 다시 갑시다. 후. 좋다. 다시 유지하고 10초 남았습니다. 잘한다. 다시 후. 오케이. 그만 물러가시죠. 한번 쉬고요. 다음이 오늘 4일차 동작에서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잔발뛰기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파이팅 하시고요. 엄청 파이팅 하시고 헉! 헉! 이런 식으로 뛰어주는데, 평소에 제가 발소리가 안 나게끔 요청을 드리는데, 이거는 가능한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죠. 정면 보고 준비 후 출발. 손이 너무 빠르다. 후 후 좀 더 천천히 후 후 옆에서 되게 열심히 다니면 되게 부담됩니다. 맙소사 지금 20초밖에 안 지났어. 다시 하! 우리 기분해야 돼요. 후! 후! 힘들면 어쩔 수 없다. 약간 템포를 늦추더라도 우리 절대 2분 동안 쉬지 않을 거예요. 그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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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골 넓 가슴 열고 힘들어도 도도하게 해야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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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만. 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한 세트 마무리했죠. 자, 지금 이거를 4세트 갈 겁니다. 5세트 아닙니까? 4세트입니까? 총 4세트입니까? 그러면 20분만 하면 되네요. 자, 자, 알고 있는데 괜히 그랬어요. 4세트만 합시다. 자. 자, 우리는 또 여지없이 그 다음 동작 스쿼트 바운스 앞뒤로 파이팅! 다시 한번 할까요? 오케이. 저는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가까이! 원! 투! 오케이, 좋다. 가슴을 도도하게 열어주세요. 저 손을 막 저는 약간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균형 잡는 데 좀 되거든요. 하나, 둘, 오케이. 내가 정신이 없네.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후. 뒤에 짐볼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은 안 되겠지만 하나, 둘, 도도하게 앉고 업. 후. 후. 발에, 그쵸, 발끝의 방향이 스쿼트와 런지 약간 중간이다, 그죠? 완전 정면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약간 15도, 20도 정도? 좋습니다. 요건 좀 할만해요, 그래도. 둘, 5초! 흡! 화이팅! 신하영 화이팅! 자, 두 번째, 푸쉬업. 저희 우리 아까 전에 조금 동작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 시간이 좀 걸렸고, 이번에는 좀 빠름으로 가겠습니다. 오, 또 그 동작 맞습니다. 푸쉬업에서 일단, 먼저 준비합니까? 잠깐 쉬고 있어요. 자, 쉬고 있다가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무슨 동작인지 알죠? 푸시업, 푸시백, 사이드킥. 자, 준비! 도도하게 내려갑니다. 원, 투, 뒤로, 훅! 빠르게, 킥!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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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 투, 올라오면서 다리를, 무릎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죠? 원, 투, 뒤로, 힘! 킥! 킥! 파이팅! 다운, 업, 백. 다시, 킥. 원, 투, 후. 호흡 잊지 마세요. 뒤로. 호흡, 후.
여기서도 후 다운 백 흡 계속 무릎 높게 하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다시 도도하게 계속 텐션 줘야 돼요. 하! 쓰러지면 안 된다. 다시 하!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킥! 킥! 오케이, 그만. 와우! 자, 30초를 쉬고요. 다음 동작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소리 크지 않게. 이거죠? 원, 투, 가볍게. 가볍게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서 파이팅! 준비 원, 투, 오케이. 가슴 열고 몸이 이렇게 까딱까딱 되는 느낌 주면 안 돼요. 항상 도도하게 그래야지 무릎 쪽에 주상이 안 생겨요. 무릎을 과도하게 폭삭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둘, 오케이. 바운스 훅, 오케이, 좋아요. 원, 투, 원, 투, 훅, 둘. 자, 20초. 파이팅 하세요. 하나, 둘. 이거 촬영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만뒀다, 그죠? 하나, 둘. 10초. 하나, 둘. 흐름 후 엉덩이가 움직여야 돼요. 엉덩이. 자, 힘들면 나중에 내가 바운스 한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얘는 안 움직이고 이게 힘들지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와우. 자, 크런치네요. 자, 누워서 동작을 준비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잠깐만 쉬고 있을게요. 상처만 봤어요. 여기 너무 짙어서. 자, 파이팅. 신하영 파이팅! 자, 갑시다. 무릎. 오케이. 쭉. 다시. 돌아오고. 다시. 후. 저희가 이거 배꼽 당기면서 하는 힘 진짜 많이 하는데. 흉곽을 이렇게 좁혀야 돼요. 갈비뼈를 낮추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따라한다고 꼭 이 운동의 효과를 다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후, 다시. 절대 빠르게 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후, 도도하게 후. 나중에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봐. 이런 말이 어떤 건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후, 다시. 후, 발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뻗어볼까요? 후, 여기에서 많은 압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7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좋았습니다. 목엔 항상 여유. 오케이, 그만. 자, 이거는 현주 혼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발 뛰기 나도 별로 안 하고 싶다. 자, 화이팅! 그래서 발을 최대한 다다다다다. 아, 층간 소음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한테 아쉬운데. 자, 10초 뒤에 시작할 겁니다. 하시고. 자, 5초. 다 왔습니다. 준비. 고! 가슴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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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도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일어서고 있어. 이걸 계속 저항하면서 아래로 누르세요. 햄스트링 이쪽이 늘어나면 좀 느껴야 돼요. 다시. 하. 원, 투. 손의 움직임은 내가 이렇게 탁탁 움직여야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윙하듯이 후. 자연스럽게 후. 후. 20초 남았습니다. 파이팅! 빠르게! 가슴 열고 둘, 계속 하나, 둘. 10초 파이팅! 셋, 둘. 오케이. 자,
자, 두 세트 지났고 반 지났습니다. 자, 가면 안 돼요. 자, 이 정도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20초. 16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동작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런, 스쿼트, 런징, 다시. 제가 아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았다가 왼발 빠지면 왼손 앞으로. 준비, 고! 오른발 하나 오시고 후 다시 원 투 자, 운동이 진행될수록 우리한테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발을 뒤로 멀리 보낼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가 움직여야 돼요. 바운스에 원, 투, 원, 투. 자, 15초. 파이팅이다. 오케이. 훅. 훅.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까? 자,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쉬고 계세요. 자, 푸시, 업, 백, 후, 킥, 후. 후. 원, 투, 쓰리, 포. 동작을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자, 셋. 출발. 오케이. 백. 킥. 후. 다시. 저희가 킥이란 동작을 하게 되면 몸에서 이렇게 약간 불안정성이 이렇게 생겨요. 그때 우리 몸을 조금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후후 내쉬면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후. 오케이. 고. 업. 백. 뒤로 킥. 후. 반 지났습니다. 자, 평소에는 그냥 푸시업 할 수 있는데, 그죠? 오늘은 웨이브로 해준다. 후, 다시 다운, 어, 빵!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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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흡! 하세요. 고! 킥! 킥! 오케이! 그만. 저희 그 썸네일로 형님 저기 프로필 사 있을 건데 이게 저기 그 몸 좋은 사람들이 운동도 잘한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몸매 유지하려면 운동도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오늘은 오늘 애교로 20분인데 다음에는 막 한 시간째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네로 와이드 점프 스쿼트 갈 겁니다. 일반 파이팅 가볼까요? 원, 투, 훅. 빠르게 바운스 하면 결국 스쿼트만 더 해야 됩니다. 즐기세요, 조금. 천천히 발소리 줄이고, 우아하게. 하나, 둘, 후. 가슴이 크게 열려있고. 빅 체스트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 둘, 후. 원, 투, 훅, 훅, 훅. 엉덩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엉덩이가 움직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상체만 움직이지 마세요. 계속 인사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10초 남았다, 다시. 뛰세요. 하, 하. 화이팅! 오케이. 그래도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파이팅 많이 나죠. 저 혼자 찍어서 이건 무슨 파이팅 하겠어요. 같이 찍어요. 너무 좋다. 고정이다, 고정. 이제 당첨입니다. 자, 18초. 자, 누워서 준비할까요? 프로그 크런치다. 준비, 업.
다시 들이마시고 요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그쵸 이렇게 긴장도가 좀 줄어있어요. 이럴 때만 저희가 장요근이라고 하는 긴장된 근육이 안쪽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발을 뻗고 있지만 내가 뭐 이거 되게 뭐 힘껏 뻗습니까? 그쵸? 도도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발 운동인가요? 아니죠. 여기 운동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동작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운동을 하면 여기 자기 와야죠. 몸이 떨려야죠. 근데 막 목만 아프다 그러면은 자세가 잘못된 거죠. 후, 오케이. 허리랑 등을 가능한 바닥에다가 가능한 밀착시키려고 조금 노력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릴렉스 갑시다. 후, 잘할 수 있다. 후, 오케이. 다시 들이마시고 갈까요? 후, 후. 자, 장발디기다. 파이팅. 자, 이거 뭐 제가 안 보여줘도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넓고 자, 제가 먼저 보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힘들면은 속도가 조금 줄겠죠. 자, 준비 출발. 좋다. 후. 발소리 들리죠? 이거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치면을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살 빼려고 하는 것 말고 우리의 운동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이유가 크니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확실하게 파이팅! 후. 후. 내가 시작한 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0초 남았어요.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우린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후. 팔은 약간 부담을 줄여서. 오케이. 스윙, 스윙, 후, 후. 5초, 4초, 셋. 오케이, 그만. 자. 한 세트 남았어, 한 세트. 자, 우리 4세트만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 아, 운동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1주차 때는 뭐, 아이, 뭐, 이깟 것뿐이야. 이렇게 했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그 전에 찍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안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아웃. 준비. 원. 투, 지금 미안합니다. 원, 제가 착각했죠? 하나, 둘, 스쿼트 런지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거 영상 올리면 조금 고민이 돼요. 운동의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면서 무릎을 과하게 괴롭히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영상 보면 스쿼트랑 뭐 바른 정렬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조금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과정대로 봐주세요. 그러면은 혼자서도 엄청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다시 가슴 열고 후. 6초 남았다. 지금부터 하는 운동들은 다 다시 날아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두 번째 동작 푸쉬업, 푸쉬업, 킥, 훅, 훅, 원, 투, 훅.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약간 마루바닥이라서 조금 운동이 그렇죠. 아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쉽다. 갑시다. 하나, 둘, 백. 오케이. 킥, 후, 오케이, 후, 다시 올라옵니다. 백, 오케이, 킥, 그쵸. 할 때마다 발이 움직이는 방법이 다 마룻바닥이라서. 원, 투, 오케이, 힘내세요. 다시 다운, 업, 뒤로, 앞으로, 킥, 킥, 킥 할 때마다 호흡 잊지 마세요. 호흡 계속, 여기서도
후 같이 와야 된다. 후 내려갔잖아. 올라올 때 후 푸쉬업에 관련된 거 저희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드려서 어깨, 상체 텐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킥 파이팅! 킥! 킥!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뒤로 빠지고 킥! 훅! 훅! 오케이. 그만. 자, 다음 동작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엉덩이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엉덩이 안 내려가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시 원, 투, 원, 투, 하나, 둘, 연속으로 갈 겁니다. 자, 5초 준비, 고! 하나, 둘, 후. 원, 투, 흐름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것도 마지막 동작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엉덩이를 움직여주세요. 원, 투, 닿았습니다. 15초. 파이팅! 자, 10초. 몇 분만 더 움직이면 돼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힘든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누울까요? 누워서 한번 쉬세요. 다리 올릴 필요 없이 한번 쉬었다가. 자, 저희는 약속한 4세트의 마지막 4세트 그리고 네 번째 동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 10초 남았습니다. 마음 준비를 하시고. 자, 다리를 들어올려 볼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당기고 후 다시 천천히 후 지지. 오케이, 다시 목에는 항상 긴장도를 낮춰주세요. 후. 과도하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다시 들이마시고 갈까요? 후. 자, 머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체가 오케이, 다시 당기고 원, 투, 쓰리 후, 후. 아, 딱딱한 거 보세요, 그죠? 복근. 나이스, 최고다. 다시 들이마시고 출발. 후.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가세요. 후. 15초 남았습니다. 턱 당기고요. 오케이, 이쁘게. 다시 두 개만 더 할게요. 하나, 힘.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이다. 갈까요? 후. 우리에게는 마지막 동작 잠발뛰기. 잠발뛰기. 자, 2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아쌤. 자, 자, 파이팅 하고요. 마지막 파이팅, 마지막 파이팅. 오케이. 자, 파이팅. 5초. 열심히 뛸 거다. 발소리가 아래층에서 저 나올 때까지 뛰세요. 준비, 고! 훅!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20분에 우리가 30초씩 아무튼 적절하게 쉬었지만 자 재밌었습니다. 오늘 게다가 오늘 우리 깔맞춤 저기 사전 협의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센스 있게 잘 갖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디 풀피도 준비하고요. 여름이니까 다이어트 되게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너무 어렵죠. 내가 감히 좋아할 수 있지만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작은 도전 하나 그쵸.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집에서 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진짜 저희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 효과 있겠습니까 이거 하면? 진짜 따라해보시면은 저희가 뭐 다른 물론 더 볼륨업 힙업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요. 일단 초심자들부터 중급자까지 따라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피드백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야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혼자 할 땐 되게 이게 진짜 쑥쑥하다. 그래서 구독자가 안 오른 걸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하고 런지를 묶은 동작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스쿼트, 런지. 근데 이 동작을 하는데 약간의 바운스가 좀 있어줘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오케이, 둘, 하나. 너무 잘하니까 이거 설명 좀 못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리 스쿼트는 가장 많이 해봤던 동작인데 이게 약간 이런 바운스 동작을 가져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마련이에요. 무릎에 조금 불편한 역할을 조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면에 가상의 벽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다시 가볼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후 다시 바운스 훅 이거를 조금 연속성 있게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움직임의 바운스 폭이 좀 크지 않으면 조금 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충분하게 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동작 푸쉬업 저 한번 마주보고 가보실까요? 오케이 일단 먼저 엎드릴게요. 푸쉬업은 저희가 너무 잘 하니까요. 잘 하시면 웨이브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다시 내려가 볼까요? 푸쉬업 하고 올라오신 다음에 푸쉬백. 오케이. 여기는 한번 쉬는 거죠. 올라오면서 오른쪽 무릎을 가지고 올라올게요. 킥, 사이드 킥. 오케이. 그리고 반대쪽 한번 하시고 홀드 멈추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내려갈까요? 지지하고 오케이. 자, 올라오시고 한번 뒤로 갔다 쉬었다가 올라오면서 킥, 후. 무릎을 너무 높게 올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무릎이 올라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세 번째 동작은 또 바운스가 들어가요. 이번 루틴에는 좀 바운스가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내로우, 점프, 후. 저희가 발의 스탠스를 넓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하체에 조금 강력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건데 한 번만 동작 보여줄까요? 하나, 둘, 오케이. 그렇죠. 원, 투, 원, 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도 너무 잘했죠. 이것도 아까 바운스랑 마찬가지로 점프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면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는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위로 점프를 높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발이 지면을 거의 스쳐서 지나간다는 느낌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발소리가 조금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쉬었다가 원, 투, 원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오케이, 그렇죠. 가슴을 크게 열고 발소리를 줄이면서 오케이, 그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운동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12주 과정을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본 스쿼트를 인지를 잘 하시고 단계별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다음 동작은 크런치 동작입니다. 자, 머리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머리에 손을 뒤쪽으로 머리를 그렇죠.
살짝 감싸주신 다음에 머리가 지면서 약간 올라올 거예요. 살짝만 띄워주시는데 지금 머리를 올리실 때 항상 제가 복근 운동할 때마다 목에 너무 과도하게 긴장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손이 그러니까 내 머리가 손을 이렇게 오히려 진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누르면서 바닥에서 우선은 바닥에서 살짝 뜨는 단계를 먼저 도전하세요. 너무 목을 이렇게 저만큼 내보낸다고 항상 능사가 아닙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요. 모았다가 다리를 쭉 뻗으면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 오케이. 후. 다시. 당기고요. 당기고요. 그래서 항상 여긴 항상 여유가 있는 느낌. 요건 방법이 없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가 지금 약간 등 쪽에서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바닥에다가 매트를 조금 설치하시고 세팅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오케이? 그만. 자, 다섯 번째 잠발뛰기 영상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1분 동안 하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자세를 이렇게 데드리프트 자세처럼 이렇게 쭉 내려갈 건데 이게 이렇게 너무 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의 저희가 긴장감, 텐션을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데드리프트 형식처럼 아니 무릎 위에 약간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손바닥 올려놓고 내가 내 몸으로 손바닥을 누르듯이 그러면 약간의 이런 긴장도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생기죠. 그런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발을 이렇게 뜰 것. 손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즐겨보십시오.